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미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류 열풍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MBC가 한국 드라마들을 앞세워 본격적인 남미 대륙 진출에 나섰습니다. 정기라 특파원이 상파울루에서 열린 포럼 브라질 TV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기는 브라질 상파울루입니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 속에서 MBC가 본격적인 남미 대륙 진출에 나섰습니다. MBC는 15일 상파울루에서 열린 제12회 포럼 브라질 TV에 한국 방송사로서는 최초로 참가했습니다. MBC는 대장금, 커피 프린스, 역전의 여왕 등 주옥 같은 드라마와 그리고 K-POP 공연 실황이 담긴 음악 중심 등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스마트 TV, 3D TV 등을 통해 수준 높은 화면이 시연된 MBC 전시룸에는 방문객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역시 와서 보니까 디자인 측면에서 확실히 우수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컨텐츠가 나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MBC가 앞장서 주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남미 대륙의 한류 열풍을 이제 MBC가 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MBC 뉴스 정기라입니다.